학교 재직 중일 때는 디자인 교육자였고, 그 퇴직 후에는 포스터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디자인 쉽게 하는 디자인하고, 아주 고민을 하고 나온 디자인하고의 달라요. 남들이 보기에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접근을 하게 되면 쉽게 망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데, 특히 학생들한테는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도록 이제 그런 것들의 훈련을 많이 시켰고요. 그 기본에 대한 것들의 강조, 항상 기본을 중시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켰죠. 이제 뭐 수업이 끝나서 바깥에서 학생들하고 만날 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바깥에서 그 술 마시면서 그 만나는 수업, 그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가능하다면은 지금도 뭐 졸업생들하고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의 루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맥킨토시 한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혼자서 뚝딱뚝딱 하면서 글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로.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본문용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이제 많이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연습 삼아 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다듬어서 1994년에 글자체 공모전,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이제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이제 후원하는 이제 그런 한글 글자체 공모전이 있었는데 최고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서체가 밝은 채거든요. 미국에서 있으면서 뚝딱뚝딱 컴퓨터 이제 손도 좀 익힐 겸 해서 만들었던 글자를 이제 다듬었던 것을 이제 94년에 발표를 했고, 이제 94년부터 그 글자체를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다듬었어요. 그래서 버전 3까지 이제 가긴 했는데, 근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윤폰트하고, 윤디자인하고 같이 해서 일단 밝은 채를 발표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큰 업적, 제 개인적인 업적 쪽에는 이제 큰 업적인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은 그 글자체를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 폰트로 이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발표를 하면서 약간의 수익금이 있었어요. 꽤 많은 돈인데, 점자책을 발간하는 기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폰트를 후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엔날레가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한국에는 포스터 관련해서 그런 큰 전시가 없어요. 해외적으로 알려진 전시가. KIDP가 각 2회까지 운영을 했다가 없어졌어요. 2003년에 제가 한국 시각 디자인 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한번 국제 디자인전을 한번 개최를 하자 해가지고 KIDP 예산을 이제 따서 그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포스터전을 한번 개최를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딱 한번 개최를 하고 끝났거든요. 그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국내 디자이너 한 200여 명, 그다음에 외국 디자이너 한 230명 정도 해가지고 KIDP 전시장에서 아주 성대하게 전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실물 포스터가 오기도 했고, 또 혹은 인쇄된 포스터가 오기도 했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 작품들을 다 모아서 KIDP가 어떤 아카이브를 형성을 한다든지, 박물관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KIDP에 기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했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제가 했던 업적 중에는 좀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국의 학생들은 좀 적극적이질 못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 학생과 국내 학생들을 비교를 해보면 외국 학생들은 뭐 뭔가 찾으려고 하는 뭔가 이제 자기 거를 막 만들고 뭐 찾아내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데 한국 학생들은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작품에도 그런 게 사실상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교육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영향이 들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의 언어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 사실 그 과정에서 튀어나온 결과물이 사실상 우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 과정에서 그 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생략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 사회적으로 어떤 계몽을 하고 움직여 나가는 이제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사회정화위원회라고. 그 83년도에 그때 이제 서울올림픽, 88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뭐 관광 혹은 또 뭐 식당, 거리, 그런 질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어떤 통합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제 그것을 사회정화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저한테 이제 작품을 의뢰를 했어요. 그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친절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것은 스티커로 이제 작성이 돼가지고 뭐 전국에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화합 포스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둥글게 손을 잡고 있는 이제 그런 포스터가 있는데 그것도 전국에 배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제 작품이 벽에도 붙어 있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이 사회적인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편성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네. 디자이너가 꼭 디자인 활동을 해야지만 디자인 일을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디자인 전공을 하고 디자인 전공을 해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디자이너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이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이제 집에서 뭐 침대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인테리어 커튼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것도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의 디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거에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이너로서 어떤 영향을 준다. 뭐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경우에 스케치 과정이 생략이 돼버리니까 스케치 과정이 생략이 되고 컴퓨터부터 켜놓고 마우스 붙잡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나가야 되는데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러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메모가 스케치가 되고 스케치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손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 모니터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버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가슴, 손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여지게 되면 이제 학생들도 이제 작품의 깊이가 좀 깊어지지 않나 싶습니다.